헤르메스 탁 하창원 본부장,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병수 팀장님, 오늘 장 간판주 선정한 종목 그 이유와 또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SKIT랑 에코프로 BM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SK이노베이션과 관련돼서 오늘 많은 흐름, 좋은 흐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SKI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소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되었고, 배터리 소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이 향후 5년간 연평균 4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오늘 굉장히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향후 3년간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과 관련돼서 리튬이온 분리막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이었는데, 생산 능력이 2020년에 6억 제곱미터에서 2025년 40억 제곱미터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됐습니다. 특히 SKIT가 생산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막은 굉장히 효율성과 안정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동종 업종에 대비해서 30% 이상 낮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은 그 리레이팅에서 지속된다라고 해서 좋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4% 이상 성장을 보여주면서 22만 원을 넘기면서 끝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높은 시장 집중도를 통해서 양질의 성장과 글로벌 탑티어 성장 중인 이제 캡티 마켓과 중장기로 부각될 신규 성장 모멘텀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SKIET도 아마 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아마 관심을 많이 받을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께서 주목하신 오늘장 간판주 종목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SKC를 좀 꼽았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또 전거래일부터 증설 관련된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 그리고 SKC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동박에 대한 수요 타이트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SKC도 좀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폴란드 또 정읍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플랜트를 좀 확대를 하면서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주력 그런 고객사가 수요가 되는 양보다 훨씬 더 이제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급 타이트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들, 그리고 아무래도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매출적인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KC 같은 경우 또 이제 반도체 쪽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엔 또 폐기물 관련된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인증이라든지 뭐 사업군들이 영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동박에 대한 이런 신규적인 기대감에다가 뭐 본업들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는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KC 지금 주목하고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또 영화테크도 보고 계시네요. 폐배터리 좀 항목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성장이 되고 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런 폐배터리 시장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뭐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 규모 자체도 상당히 좀 크게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매연기관차에서 이제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이 시장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폐배터리 자체가 이제 파괴를 하기보다는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단순히 묻는 걸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수혜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오늘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제 20만 톤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회수, 그리고 재활용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같이 수급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뭐 2차 전지 성장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고요. 영화테크는 현재까지 4.8%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거래일째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